올해 3분기까지 좋은 실적과 함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PER도 굉장히 저점 구간을 다지고 있다면서 밸류에이션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미운 오리일지 혹은 숨겨진 백조일지 증권사에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을지 해당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3분기에는 깜짝 실적과 함께 저희 코너 시간대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4분기는 조금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의 실적 하회 전망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주가는 10% 정도 하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4분기의 소비 경기 둔화와 또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오름세를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600% 가까운 상승분을 보여주지만 3분기 대비해서는 60% 정도 하락한다는 게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도는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강한 실적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실적 추정치 다음 지표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4분기까지는 영업이익률이 다시 한번 2%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옵니다. 다만 내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6%대로 다시 반등에 성공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또 여기에 PR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낮은 7배 수준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는 있지만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 하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14만 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LG전자 전장에는 조금 크게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7% 내림세 보이면서 95,300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5,7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용 의료기기인 파마 리서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난 한 달 동안 주가는 20% 가까운 하락을 보였죠. 가장 큰 이유로는 경쟁사의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파마 리서치의 대표 제품은 PDRN 기반의 스킨 부스터인 리쥬란인데요. 실제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쥬란과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경쟁 제품들은 리제반이나 리즈네, 비타란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검색량을 확인해 봤을 때는 리쥬란이 월등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도 경쟁사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실적을 기반으로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신규 매출처로부터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호주 같은 곳에서도 이 성과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리레이팅해야 되는 구간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PER도 10배 정도로 역사적 접전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해줬습니다. 18만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파마 리서치도 전장에는 1.6% 내림세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0만 1,700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체 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조금 강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오름세 보이면서 10만 6,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